자유라는 게 무엇이냐,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인가. 93년까지는 그래도 노동당 간부의 이제 자녀로 또는 내 자체가 그 엘리트로 있는 게 아주 폼나고 좋았는데, 94년부터 사람 굶어죽이 체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이제 죄지은감 든 거지. 그냥 현금을 쳤지. 이게 깜짝 놀라는 거지. 예. 물이 제일 얕은데 그 코스를 알려주지 않는데, 걔들이. 요 코스를 이렇게 가면 된다. 알았는데 뭐가, 우리 간 다음에 우리 아버지 친동생인데, 남자 동생, 삼촌 둘을 국가법에서 데려가서 처형이 된다. 그 연좌제지. 여기는 우리 삼촌도 정치범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처리된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분노한 거지, 이게. 그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본부를 만들자. 어느 날 또 팩스 왔는데 보니까 우리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. 며칠 못 가서 학청객이 된다. 죽는다. 이게 엄청난 문제죠. 쟤들이 그 포탄 쏜다고 해가지고 안 나가기만 하면요, 우리가 완전한 이제 비겁쟁이가 되는 거지.